고등학교에서 정말 독보적인 최상위권이 되는 학생들의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이것과 이것, 이 두 가지의 교집합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독보적인 최상위권이 됩니다. 비단 3년만 열심히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올바르게 그 누구보다 학교 수업과 본인의 자기주도 학습에 충실해온 친구들이 대입 최종점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는구나. 아마 듣고 따라하신다면 고등학교 때 독보적인 최상위권이 되고 스카이와 의대 입시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We are like, tell you the... 안녕하세요. 초3부터 스카이는 시작됩니다. 저자 하지원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제목을 보시고 아 그러면 초3부터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사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 사고력 수학, 독서토론 논술, 뭐 예체능, 국영수 사과, 주요 교과의 학습까지 사교육이 정말 어린 나이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7세 고시라는 신조어도 생겼죠. 학원을 다니려고 해도 그냥 무조건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은 레벨 테스트를 거쳐서 그 레벨 테스트에 합격한 친구들만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구조, 그런 사교육 시장이 형성이 되었는데 너무 여러 가지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그거를 다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학교, 학원, 학교 숙제, 학원 숙제 이런 거에 너무 치이다 보니까 정말 독서할 시간도 나지 않고 아이가 체력적으로 매일 힘들어한다면 그거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영수, 사과, 교과별로 학원들도 있고 인강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교육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본인 스스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 어려운 텍스트를 혼자 힘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할 기회를 많이 박탈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습이라는 단어는 학은 배울 학자, 습은 습득하다라는 건데요. 배운 다음에 본인이 익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을 보면 학습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배우는 거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습, 익히는 과정,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요. 시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험 시간에 시험지와 펜과 나밖에 없는데 본인이 습득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 때 인출해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의 본질은 정말 긴 글들, 어려운 내용들을 본인의 힘으로 정리한 다음에 시험 때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하게 인출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하지 않고 굉장히 많이 의존적인 공부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적에서도 최상위권, 상위권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본인이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초등은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이거든요. 그리고 고등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시간씩 수업이 진행되고요. 학교에서 하는 이 수없이 많은 12년간의 수업에 본인이 학생이 열심히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학원을 아무리 많이 가도 학교에서도 50%밖에 안 듣고 학원에서도 50%밖에 듣지 않는다면 이거는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아이는 체력적으로 소모가 되는데 들어오는 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학교에서 하는 거를 100% 집중해서 따라가고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과 수행평가와 이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이 다음에 필요한 사교육을 분별력을 가지고 딱 끼워넣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행학습에 대한 것도 대한민국 지금 교육시장에서 빼놓고 갈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면 너무 힘들대.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중학교로 당겨옵니다. 중학교 때도 할 게 너무 많대. 그래서 책 읽을 시간도 없대. 그래서 이거를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당겨옵니다. 그래서 선행들을 너도 나도 다 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고3 아이들 중에 최상위권에 가는 친구들을 보면 물론 그 친구들 중에서도 선행학습을 하고 고등학교에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현행학습을 정말 책임감 있게 끝까지 매일매일 공부를 해내는 그 루틴 를 지켜낼 수 있는 학생, 현행학습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끈질기게 할 수 있는 학생이 성적에서 상위권, 최상위권이 나오는 거지 내가 중학생인데 고교 수학을 하고 있어, 나 수능 영어 고3과 하고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의 여러 교과를 선행을 하고 많이 들어오는데요. 중학교는 성취평가제잖아요. A, B, C, D, E 등급으로 나가고요. 90점만 넘으면 A가 나오는데 그래서 전 교과에 본인이 A가 나온다고 해서 내가 전교 1등인가 봐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가 쉽게 출제될 경우에는 그 학교에 상당한 학생들이 A를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 전교 1등이 아닐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절대평가제인데 어떤 교과에서 A가 나오고 있지 않다면 만약에 중학교 수학에서 A 교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면 선행학습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행학습에 대한 결손 없이 완벽하게 자기 학년 것을 소화하고요. 심학습까지 됐을 경우에는 선행을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부 학생들은 영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자기 학년의 교과가 너무 잘 이해가 되고 충분히 앞서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선행을 해도 되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한국에 8개의 영재학교와 20개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뛰어난 영재 친구들은 선행학습을 하되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재가 아니라 평범하고 노력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선행보다는 현행학습에 깊이를 더하고 완벽하게 결손 없이 준비하는 게 더 낫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정말 독보적인 최상위권이 되는 학생들의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이것과 이것, 이 두 가지의 교집합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독보적인 최상위권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아마 듣고 따라하신다면 고등학교 때 독보적인 최상위권이 되고 스카이와 의대 입시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어린 시절에 정말 양서, 좋은 책을 다독하고 정독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은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양서를 많이 읽고요. 초등 6년과 중학교 3년 과정, 이 9년의 과정 동안 학교에서 그 누구보다 교과 공부를 충실히 한 이 두 가지 교집합을 충족시키는 아이들은요, 예외 없이 고등학교 때 최상위권이 됩니다. 그러므로 유치원 3년, 초등 6년 과정 동안 이 9년 동안에는요, 정말 다양한 주제와 소재의 글을 아이가 좋아하는 책 위주로 일단 시작하시고요. 아이가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양서를 많이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초등 6년과 중학교 3년은 학교에서 교과서 중심으로 진도를 나가거든요. 이 교과서 공부는 정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즘은 교과서를 건너뛰고 무슨 학원에서 만든 자체 교재 아니면 참고서, 문제집 이런 것들을 바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교과서는 그 해당 교과의 정말 전문가들 교수님들께서 집대성한 자료이고요. 이게 해당 학년의 눈높이에 맞는지 현직 교사들이 검증된 책이기 때문에 정말 보물창고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초등 6년과 중학교 3년까지 9년 동안 교과 공부까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올라온다면 고등학교 때 독보적인 최상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학습에 대해서 논하려면 이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휴대폰, 게임, 유튜브 중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요즘 굉장히 어린아이들부터 이 영상 매체에 너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책을 읽고 이해하는 이 기본적인 문해력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보니까 문해력이라는 이 키워드가 언제부터 떠올랐냐? 한 불과 10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영어 교육을 하는 시기도 앞당겼고 다양한 과목들에 대한 사교육도 빨리 들어가고 부모님이 독서 교육의 중요성도 알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굉장히 좋은 책들도 많이 공급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 아이들이 왜 문해력에 문제가 생겼나? 이거의 원인이 가장 큰 것은 바로 휴대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사주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그랬을 때 친구들이 SNS를 하고 유튜브 쇼츠를 보고 뭐 각종 영상 매체에 너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 흰 종이 위에 까만 글씨가 가만히 있는데 재미있게 느끼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처음에 게임이 10분이었는데 30분, 1시간, 2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학습과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는 거는 휴대폰 중독, SNS 중독, 게임 중독 이거는 정말 피해야 된다.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지도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올해 2025학년도 대입부터 여러 가지 대학들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합격하기 힘든 구조로 많이 대입 정책이 바뀌었고요.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분은 1호는 서면 사과, 9호는 퇴학까지 다양한 처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호 서면 사과부터 스카이 대입에 합격하기 어려운 구조로 갑니다. 2026학년도부터는요, 대학 측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구조적으로 스카이를 비롯해서 다른 대학 들도 합격하기 어려운 구조로 가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꼭 교육을 시켜주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범죄 관련된 건데요. 너무 어린 나이부터 휴대폰을 갖고 SNS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상상을 넘을 정도의 그런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철저하게 여러 차례 거쳐서 그런 사전 교육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SNS상에서 정말 일어나는 범죄들이 무섭습니다. 아이들의 그것을 인지하고 있을 때만 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휴대폰 중독 금지, 게임 중독 금지, 학교폭력의 가해자 피해자도 되지 말 것, SNS를 통한 성범죄의 가해자 피해자도 되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교육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리마인드를 시켜주셔야 아이들이 학습에 있어서도 본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교육 정책 속 변하지 않는 입시와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4년만큼 이렇게 다양한 교육 정책의 발표들이 있었나 싶은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혼돈의 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원래 대입 정책은 대입 4년 예고제를 따릅니다. 급작스럽게 교육 정책이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입 4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정책 안에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2024년도에 고3 학생들은 2025학년도 대입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한참 원서 접수가 되기 직전인 올해 5월 달에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장 올해 9월부터 원서를 써야 되는데 입시 정책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면서 고등학교의 내신 등급 체계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1등급에서 9등급까지의 체계였다면 내년부터는 중학교처럼 A, B, C, D, E 절대평가, 성취평가제를 하면서 성적 부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 2, 3, 4, 5등급의 상대평가를 같이 병기하는 구조로 가는데요. 올해와 내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자면 1등급이 상위 4%였는데 내년부터는 1등급이 10%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도 생기게 되고요. 2028학년도부터는 문이과 경계가 아예 없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치게 됩니다. 이런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에 따라 공부 방법을 달리해야 되나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았을 때 입시 정책이 달라져도 이 스카이와 의대에서 선발하고 싶은 학생들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학업 역량이 우수한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큰 학문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제나 학업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을 선발하고 싶어 하고요. 두 번째는요, 12년간의 학교 교육을 그 누구보다 충실히 이행해온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라 정말 구조가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3년 동안에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가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비단 3년뿐만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기본과 본질에 가장 충실하게 공부를 해온 학생들이 대입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입시 정책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힘들지만 루틴을 지켜내는 힘이 있는 학생들이 대입 최종점에서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